안녕하세요. 공성원 조현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 강의로 190점, 200점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올렸고요.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태껏 토익 스피킹에서 200점을 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되게 재수없는 느낌이지만, 190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200점 무조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채점 기준에서 200점 이상이 있으면, 저는 200점 이상이겠죠. 200점에서 딱 맞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IELTS도 만점이고, 스피킹. 제가 IELTS 스피킹은 항상 만점이 아니거든요. 컨디션이 좋은 만점이고 9.0. 근데 그거에 비교했을 때 토익 스피킹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스피킹 시험 어떻게 잘 보는지 압니다. PTE도 만점이고요. OPIT도 만점이고요. IELTS 스피킹도 만점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190점 받을 수 있을지 없이는 저는 몰라요. 제 강의는 190점 이상, 200점 이상 받을 수 있게 충분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주 리뷰를 올리거든요. 매주 시험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일요일은 가끔 가다가 제 문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문제를 제가 리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만한 표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매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주 기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존 강의랑 제 강의랑 그 다음에 리뷰 같은 걸 보면은 충분히 190점, 200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랑 내용이에요. 스크립트는 답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 템플릿 외우고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개인 편차가 있거든요. 토익 스피킹에서 190점, 200점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발음이에요. 발음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발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누가 들어도 이 발음이 이 단어다, 이걸 알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트 1 같은 경우에 막 발음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발음을 꼬아가지고 막 R을 막 R 막 이상하게 굴리거나 L도 R처럼 하거나 이상하게 해가지고 발음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음을 잘못하거나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90점이 안 나와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발음을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남이 평가해줘야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60점, 170점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거의 다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물론 다른 것도 봐야겠죠. 파트 2 같은 경우에 템플릿을 너무 이상하게 외우거나 너무 빨리 말하거나 그런 경우에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빨리 말하는 건 뭐예요? 외운 거 티가 나니까. 지금 엄청난 꿀팁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고득점 받기 위해서. 근데 어쨌거나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너무 빨리 말해서 우르륵 하잖아요, 스피드를. 그러면 점수를 안 줍니다. 왜? 외운 거 티가 나니까. 외운 거는 안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 같은 경우에 연기를 할 필요는 없고 너무 빨리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또박또박 적당히 빠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템플릿 외운 거를 막 티내가지고 막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you can see 막 해가지고 막 그걸 막 부르륵 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are three people walking on the street and you can see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and they're wearing sunglasses. Maybe it's really sunn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나가지고 외운 게 있어서 막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또 급하게 하게 되니까.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문법이 틀리면 돼야 안 돼요? 파트 3에서 문법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제 거를 아무리 듣고 공부를 해도 파트 3에서 문법이 틀리면 I like go to the park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190점이 절대 안 나와요. I like to go to the park도 못한 사람한테 누가 190점을 주겠어요? 뼈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고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만 고쳐요. 근데 이거를 틀리죠.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에 제 다른 영상도 있지만 전치사를 틀리면 190점, 200점은 절대 안 나와요. 전치사를 왜 틀려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전치사 틀리는 거본적 있나요? 없어요. 안 틀려요. 그러니까 파트 4에서 날짜, 달,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전치사를 틀려. Is being held at 아니면 is going to be held at 이런 걸 틀려요. 190점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파트 5에서, 파트 5는 문법을 조금 틀려도 190점 나올 수 있고 막 그런데, 문제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에서는 장점을 물어봤는데, 이게 기술이나 뭐 핸드폰 같은 발전에서 장점 해가지고 막 나왔다고 쳐요? 근데 기술 발전만 보고서는 신나가지고 그거 외운 거를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점수 누가 주겠어요? 190점 안 나와요. 200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의는 완벽하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190점, 200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만 시킨다면 하면 되겠구나. 당연히 수업 시간에 잔소리를 제가 많이 하죠. 강의에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기 된다고 생각하니까. 컨설팅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그러면 다 틀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해드리면 제가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요? 막 이래요. 네, 이거 틀리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믿질 않아요. 근데 이제 녹음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랑 코칭하는 거를 복습하려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정말 틀리고 있었네요, 몰랐어요 이러면서 카톡이 와요. 그런 걸 고치면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192점 제 강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믿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말하는 강의에서 강조하는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다 말했어요. 근데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거 틀리시면 192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90점, 200점 목표로 하는 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변별력이 있잖아요. 나 영어 좀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오픽은 AL까지밖에 없으니까. 또 AL은 오픽은 솔직히 뭐한두달 하면은 그거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의가 진짜 이상하던가, 강의에서 사용한 스크립트나 템플릿이 진짜 이상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노력 안 했던가. 두달 하면 AL 나와야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강의 구매하지 않더라도 제 유튜브로 보면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물론 파트 오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댓글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See ya.